그래도 나와 회사는 묵묵히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거야. 너무 진심이 없잖아. 우순이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 댓글에. 맞아.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피하지 말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순이가 지금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어. 수상다락방 약간 매니저 바이브로 좀 계시고 핫도그의 출연자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또 일이 또 좀 있어. 아버지가 새로운 사업을 하신대. 아. 거기서 또 이제 우순이를 또 이제 갖다 쓰려고 하셔. 또 다른 우순이의 그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 진짜? 이제 뭐 완전히 뭐 핫도그를 떠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카메라에 많이 나오는 것보다 좀 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파티를 해줘? 편지 쓰고 먹을 걸 사서 우순이네 집 앞에 갈 거야. 진짜 너네 우순이 없으면 어떠냐? 난 되게 좀 허전할 것 같아. 너네 근데 이번 촬영 때 허전함 느꼈어? 우순 있었어? 야 무슨 응? 일을 한번 감동을 한번 주자 오늘. 나 아까 전화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벌써 싫어하는 거 같던데. 왜? 우순님이 어. 집 가는 거 집 와서 동판 칠 거면 청소 다 하고 가라고 전화가. 아 걱정하지 말라 그래. 근데 여기 오피스텔이라 시끄러우면 신고 나가. 우순아, 어. 왜 이렇게 경계를 해? 경계하는 게 아니라 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 너네 집 앞에 갈 거야. 그럼 내가 내려가 있을게. 어디로 내려가 있는다는 얘기야? 원하는 대로 내려가 있을게. 아니 우리는 원하는 데가 있어. 어디야? 우리는 집. 핸드폰 끌게. 아니 혹시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소통할 재미 없는 기지 않았어? 우순아 너 우리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 그 내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무슨 기억이? 그렇게 갖고 깽판 치고 그런 콘텐츠가 아니고 진짜 오늘 감동이야. 아 알겠어. 그러면은 일단 와서 연락해. 알았어. 절대 안 믿는데? 우순이가 자고 가는 거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할 거야. 그냥 자고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잠들자.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하고 현수한테 얘기 나갔다 와. 아, 그래서 그래요? 어,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면 좋잖아. 여기 여기다 이거. 어, 안녕. 안녕. 많이 사라졌나? 맛있는 사람 봐. 와, 이렇게 세팅 놓고. 너 혼자 먼저 씻어도 될까? 어, 아, 손 씻어, 손 씻어. 와, 진짜 사람 이렇게 많이 나. 야, 우순아, 진짜 오는 게 섭섭하더라. 이게 갈 생각하니까. 아, 나 솔직히 조금 긴장했던 게 정지열 오자마자 똥 싸고 머리 깔까봐. 솔직히 좀 긴장했거든. 아, 아직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어, 아직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러겠냐 여기서? 야, 왜 그러냐? 넌 진짜 참 섭섭하게 하는데 좀 그렇다. 근데 여기 너 보러 왔지? 음식 먹으러 왔어? 그래. 시발 우리가 어? 너 보러 왔지? 바카라 없냐 혹시? 바카라? 혹시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니까 언제냐 근데 너네 밥 먹고 바로 가도 되냐? 아 왜? 야 너 진짜 우리 갔으면 좋겠어 빨리? 농담이지. 농담이지? 늦지 않게 가야 되는 건가? 아 농담이지? 늦지 않게? 진짜 오해할 뻔했다. 나 진짜 오늘 여기 죽을 뻔했다. 그 얘기 만약에 진담이었으면 나 자고 간다고.
아. 음료수 좀 사러 왔나요? 음료수. 음료수 있어. 뭐 있는데? 볼게. 어, 뭐가 있네 있기는. 야 우준아 그런 거 좀 나눠 먹자. 자 밥 먹어봐 이제. 아니 야,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아, 난 내 물건을 만지면 나는 벌레라고 지금 줄 알았네. 아니 그냥 먹어봐. 뭐 없어. 야 너가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무슨 너 괴롭힌 것 같잖아. 아유 슬슬 쉬는 거네. 아니 내가 장기 건드리면 내가 벌레로 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벌레로 실패. 아 진짜 하지 마. 준아 솔직한 무슨 깡패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손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씨 이발 술 사오냐? 아 진짜 아니야. 술 사왔다. 술 왜 사왔다? 됐다 저 술 게임 말고 술 사온다 아빠. 아니야 어떻게 뭐야? 형광분들이요? 이걸로? 우와 Surprise 술 사왔어? It's for you 음료수잖아 음료수 It's for you 베베 자 2차원 Let's go 간단히 하자 간단히 하자 왜냐면 언니가 이렇게 술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아, 그냥 너무 계속 누구 있다가 야 너네 들 와 이 새끼들 술 사왔어? 띵동 아주 술 가지고 술 게임 하려고? 술 게임 하려고? 아니 그냥 술 먹었는데 아 진짜 그래 안 돼 이거 불편해 안 돼 이거 아 이거 다른 거 줄게 절대 안 해. 진짜 절대 안 믿는 거 이거. 아, 좋다. 흑맥주. 어, 흑맥주 원래 있는. 어, 기네스. 기네스 그래 그래. 자, 아, 우선 고생 많았다 그동안. 그래. 아 잠깐만. 집에서 운전해서 가야지. 개소리 하지 마. 왜 먹어 이걸? 아 시현이 운전할 수 않아. 벤님 운전면 되잖아. 시현님이 운전. 저기서 운전을 해주니까. 왜 소리 하고 있니? 아까 희영님이 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하면서 아 이걸 왜 쳐먹어 운전 누가 해? 아 맞다 운전 어떡하냐? 대리불러? 대리불러? 대리불러서 갈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안 먹었어 데려다 줄게 차 있어 지하에 아 씨 뭐 지금 안 먹을게 아니 좀 마시고 생각하자 아, 마시고 왜? 왜? 먹고 생각해 야 아니 택시 타고 갈게 아 느낌 존나 안 좋은데 그래 일단 마셔 일단 먹고 해 먹고 해 아 우선 고생했다 아유 회사 축하합니다. 우선 집 좋다. 내가 혼자 살기 딱 좋네. 나 혼자 살기 되게 좋다.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하루 자야 잘 사네. 뭐 귀신이 없어. 그러니까 뭐 잘 다니길래. 아, 진짜 준비한 거 할까 이제? 진짜? 그래. 깔끔하게 딱 하자. 정말 형이 좀 갈라 그래. 아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섭섭하게. 중요한 게 있어. 야 우준아. 아, 우리가 편지 썼다. 아 이거 이거야 진짜? 진짜 편지 우리가, 4개를 벌었어 우리가 진짜 이거 쓴다고 느낀 거야 그래 읽는다 떨리네 수우순 우순 안녕 난 떤떠야 면목동 사무실에서 너가 편집했던 과학실험실이 아직도 기억나 되게 센스있고 개성 넘친다 생각했는데 알고 지내면 지낼수록 넌 정말 유쾌하고 드립도 재밌고 너만의 색깔이 뚜렷한 사람인 것 같아 우순이 걷는 모든 길들이 코끼리 길을 아 감동이다 우순아 뭐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래, 우리 그때 처음 와서 2년 전 그 면목 사무실 그래
사람 밖으로 빈 사람 일단 올려줄게 그러면 어 제일 열심히 했어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진짜? 투 우순 우순아 안녕 나 제이야 그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댓말 쓰던 사이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편해졌네 처음 봤을 때부터 너는 항상 주변도 잘 챙기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촬영할 때 잘 따라오지 아 왜 그래 자꾸 왜 그래 쭈르무라고 아니 분위기 안 깨고 싶어서 미안하다 사정말 촬영할 때 잘 따라오지 못하는 내가 너가 PD로 있을 때 맨날 같이 출연하면 의지도 많이 되고 편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같이 촬영하거나 보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하네 같이 보낸 3년이라는 세월에서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는데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의 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게 바랄게 어, 고민인데? 너 뭐라 그랬어? 응? 뭐라 그랬어? 3년이란 기간 동안 짧았다면 짧았고 기간 길었지만 왜 지었네 그런 내용일수록 배 위에서 많이 친해졌다 다음 나야? 그래 쳐야지 이게 내가 아까 앞에 장난 너무 쳐가지고 이게 발부가 연결이 안 되는데 난 진짜 진심 썼거든 흥연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난 진짜 편견 없이 들어줘 내가 아까 장난친 거고 평면 없이 곡 들어줘 곡 이러면 맥주 마시자 안녕하세요 우순씨 너무 좋네 크리에이티브 정입니다 네 무뚝뚝한 얼굴에 약간 차가운 인상이었던 우순씨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린 동갑내기 친구였지만 서로 존댓말을 쓰며 그리 가깝지도 그리 멀지도 않은 사이였던 우순씨 그래도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처럼 재미있는 시간들이었답니다 카메라 뒤에서 제가 아무리 재미없는 개그를 할 때도 웃으며 다 받아주었던 우순씨 덕분에 힘을 내서 재미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우순씨가 이제는 예전처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섭섭하고 먹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로서의 정체성에 고민을 하던 시기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던 저에게 우순씨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보려 합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우순씨와 함께 일을 하진 않겠지만 그랬었어 그 말 멀었어 그렇지만 그때도 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네. 이제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돼버린 우준이에게 너무 말 안 그래 우준씨 이거는 장난 발부 아니잖아요 그래. 다시 읽을까요 그냥? 아니야 아니야 다시 읽을까요? 다시 읽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무슨 내용이었어? 응? 무슨 내용이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 준재열이 누가 할게? 어? 좋다 아 어제 수장 그래 얼마 감동적일까? 리더권 진짜 고민 많이 했어 그래 맞아 고민 엄청 진짜. 많이 했어 자 더 갑니다 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말 많고 진짜 말 많다 아이 무술을 왜 자꾸 깨 말 많고 가볼게요 말 많고 탈 많던 탈 많던 지난 2년 반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아 이거 써보는 게 아니고 떠나잖아 말 많고 탈 많던 지난 시간을 같이 보낸 우준이에게 안녕 우순아 말 많고 탈 많던 지난 시간을 같이 보낸 우준이에게 우순아 너랑 이야기하고 혼자 방에 남아있는데 많은 생각과 그동안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더라 울컥하더라 정말 고마웠다 너가 늘 옆에 있어줘서 이겨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너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너무 큰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 재능 덕분에 시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는데 너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 그래도 나와 회사는 묵묵히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거야. 언제든 쉴 곳이 필요하거나 머리가 정리되면 그 자리에 있을 테니 돌아와. 사실 난 너가 안 떠났으면 좋겠다. 너의 그 하얀 도화지 같은 머리와 그 머리에서 나오는 멘트들이 너무 재밌거든. 넌 분명 나랑 다른 사람인데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해서 미안했고 자유만끽하며 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랄게. 다시 친구로 돌아가서 반말 쓰며 장난치는 걱정 없는 사이가 되자. 너의 친구 기준이가. 야, 감동이다. 감동이다. 잘 썼네. 진짜 잘 썼다. 그러니까. 너 잘 썼다. 이게 뭔가 내용은 제일 짧은데 뭔가 딱 그럼 그치? 진심이 들어갔잖아. 진심이 좀 느껴지네 이거. 난 세상에서 둘 더 없는 친구가. 얘가 그런 얘기 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진심이 없잖아. 아니 이게 우리 친구잖아. 친구도 아니냐 그러면? 남남이 아니 진짜로? 우수아 넌 나한테 화났던 적 없냐? 섭했던 적? 있지. 그래? 그래. 아 그랬구나. 난 진짜 생각도 못했네. 그냥 그런. 근데 우승이가 티를 안 내. 응, 그런 느낌이 있잖아.